안녕하세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황민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 분야 자격증 기초 고학용 계산기 가이드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학용 계산기 매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전기 분야와 관련된 문제나 식대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학용 계산기의 활용 매우 중요하고 필수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등까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고학력 계산기 기능들은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숙지하셔야 사용자의 오류로 인한 오답 계산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든 가이드가 되겠고요. 이 계산기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타, 소인수분해, 함수 계산, 통계 계산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조금 전공과 무관하다는 분야이기 때문에 본 가이드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 계산기는요, FX350ES 플러스 제품이 되겠고요, 카시오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기능들 너무 좋고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저와 함께 보실 건데요. 우선 세팅하는 방법과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세팅하는 방법에는 초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드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 우리 여러분들 각도, 우리 전기에선 도화 라디안 사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팅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나머지 분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제곱근, 누트, 그 다음에 사칭 연산, 그 다음에 삼각함수, 로그함수들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계산기 앞에 있으시면 그죠? 우선은 아마 온 오프는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형태가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한 번 정도 보셨을 것 같아서 우선 뭐 켜고 끄고 하는 것들 온 오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보셔야 하는 거는요 표시 화면입니다. 표시하면은 계산기의 표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식, 계산 결과, 그리고 다양한 표시들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상부, 이 상부 쪽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인디케이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산기의 포맷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요. 우리 여러분들 입력하는 식이 이 중간 부분에 표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는 누르게 되면 이 하단 부분에 그 계산 결과가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우리 키 기능입니다. 키 기능. 우리 계산기의 키는 좀 많은 기능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멀티키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주 기능과 대체 기능이 있는 키가 대부분의 키가 될 겁니다. 주 기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이 키에 표시되어 있는 하얀색 글씨를 우리 주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키를 눌렀을 경우에 입력 표시창에 그 키에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가 표시가 된다라는 거 뭐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한 번 정도 사용하셨다면 Shift 키 누르고 위에 글자가 찍힌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 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Shift 키를 또는 알파 키를 눌렀을 경우에 표시되는 기능이고요. Shift 같은 경우는 뭐 색깔 동일한 색깔 표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hift를 눌렀을 경우에 주황색 또는 황색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들의 글씨가 입력 표시창에 표시된다라는 거 그리고 알파키는 적색 표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 시프트키를 좀 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프트키를 누르게 되면요. 우리 표시 화면에 S자가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가 키패드가 시프트된 상태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키를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키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사인키가 되겠습니다. 사인키를 누르게 되면 사인키 위에 있는 대체 기능키 아크 사인이 표시가 될 겁니다. 제가 사인을 예를 든 이유는요.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인, 아크, 코사인 이렇게 표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로가 같이 입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뒤에 나오는 게 돈지 라디안인지 또는 계산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입력을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가로 닫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들은요,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동일하고요, 로그. 이렇게 함수식들은 다 이런 기본적인 룰이 있다라는 거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디케이터에 같이 표시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D가 있습니다. D는요, 우리 도를 뜻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모든 전기 계산에서 사용하는 각도가 도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60도, 30도, 뭐 25도 이런 식으로 도로 기억을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뭐 2분의 파이, 예, 2파이, 파이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우리 라디안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이 모드를 변경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요 뒤에 나오는 예, 이 매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계산 모드에 대한 얘기고요. 계산을 뭐 통계로 계산할 건지, 테이블로 계산할 건지, 그리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매스는 자연수로 계산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에 기본적으로 D, 매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계산하실 때, 예, 계산기로,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실 때, 예, 오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모드는 꼭 유지를 해 주셔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계산 모드 지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고요. 우선 초기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계산 모드 변경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초기화라는 건뭐 여러분들 뭐 리셋한다라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카시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셋 버튼이 예,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FX350ES 플러스는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조작에 의해서 리셋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프트 누르시고 9번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표시창에 클리어라고 예, 입력될 겁니다. 그래서 보기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1, 2, 3번 예,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All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모두 리셋을 할까요? 물어보고요. Yes 하시면 N 예, 는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더 물어보네요. 예, 그러면 AC 모두 클리어 해주시면 All 클리어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계산기가 공장 초기화 상태로 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요. 여러분들 자주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계산기에 오류가 조금씩 누적되거나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기 전날 또는 아침에 꼭 한번 계산기의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두 계산 모드 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뭐 그다음에 행렬식 이런 식으로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우리의 계산 값들은 무조건 자연수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변경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모드 계산 모드를 변경해 주셔야 되고요. 표준 모드는 1번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모드 변화는 그쵸? 여 위에 표시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드 눌러 주시고 그러면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기본 표준 모드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클릭해 주시면 예, 우리가 원하는 예, D 매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우선은 D 이렇게 디그리로 표현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각도가 지금 도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라디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라디안으로 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도로가 필요하면 도로 변환하는 이 각도 설정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도, 예, 디그리로 변환하는 방법은 예, 시프트, 그다음에 플러스, 예,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보기에 이제 1, 2, 3, 4, 5, 6뭐더 있기는 한데요. 우선 여러분들 3번 예, 해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계산기 모드가 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라디안은 이제 시프트 누르고, 그렇죠? 시프트 누르고, 예, 셋업. 그리고 화면 표시되는 라디안 4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 이렇게 각도 표시, 이제 각도 설정을 다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계산 모드 지정에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잘 예, 알고 계시면 예, 이 계산기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계산기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계산기가 어떠한 순서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사칙 연산, 가로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예, 이 계산기 역시 그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그다음에 누승, 근, 그다음에 분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호는 먼저 계산을 한다. 그다음에 사칙 연산 순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예를 하나 식을 들어놨는데요. 뭐 여러분들 분수식이다. 당연히 분수는 분자, 분모 나눠져 있는 거,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거, 승수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기본적인 상식에서 계산기가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3승 먼저 계산할 거고요. 앞부분에 154를 곱할 거고요. 미리 루트 3을 계산한 것과 차를 계산할 거고 전체에 가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로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돼서 분자를 계산해 놓고 분모는 똑같이 10의 6승 5000을 곱했고 10의 6승 1000을 곱했고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합 이게 분모의 계산값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분수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9525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가로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력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입력 규칙에 따라서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인, 뭐 코사인 이런 부분들 좀잘 기억을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키 그리고 숫자키 있다라는 것도 좀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좀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단축을 좀할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실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사인 30 곱하기 가로 닫 열고 30 플러스 10 곱하기 3 가로 닫고 예, 이걸 계산하는데요. 우선 사인이 나왔습니다. 사인이. 그럼 저 사인 뒤에 있는 수치 30이 우리 돈지 라디안인지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도라고 표시를 안 했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예, 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선 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형태 자체가 자연수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도를 표시 안 했더라도 이제 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있죠? 인디케이터의 DMS. 예,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라디안 몇대 있으면 그저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꿔 주셔야 변경하셔야 되고요. 변경된 상태에서 4 곱하기 사인 예, 매우 중요하죠. 사인 클릭하셨으면 사인 다음에 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30 그리고 나서 가로 닫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가로 열고 30 플러스 10 곱하기 3 가로 닫고 그리고 는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계산이 120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렇죠?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아크 사인 이런 것들은 가로가 항상 예, 열려서 입력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 한번 보시죠. 아, 분수식 나왔네요. 분수식. 예, 분수식은요. 쉽습니다. 우리 계산기는 예, 많은 열을 계산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수식 된다라는 거 너무 좋은 기능이고요.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 ABS 밑에 있는 분수 모양 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수를 쓰기 위한 키가 되겠고요. 이러한 기능 키 외에 옆에 보시면 누트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X, N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 기능 키에 써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인쇄되어져 있는 이 하얀색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네모가 진하게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이게 왜 있냐면 우리 계산기에도 컴퓨터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커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랗게 방향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커서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커서의 위치가 지금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가 있다. 그 다음에 루트를 썼을 경우에는 예, 루트 안에 커서가 있다.
x의 n승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커서가 지수 쪽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사칙 연산이나 별도의 계산식을 사용하고 별도의 숫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 커서를 이동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한번 예, 입력해 볼까요? 우선 분수니까 분수. 예. 그리고 나서 커서가 지금 분자에 있습니다. 2 플러스 루트. 커서는 루트 안에 있죠? 2. 그래서 루트 2를 썼습니다. 그럼 커서는 현재 루트 안에 있고요. 루트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예, 커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밖으로 내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커서가 어디에 있죠? 그대로 분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분모로 커서를 이동시키셔야 하는데요. 예, 오른쪽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래 키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커서의 이동은 뭐 입력 표시창에서 충분히 확인이 되니까 커서 예, 이동하셔도 되고요. 뭐 혹시 틀리셨어도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선은 커서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커서가 있으면 1 플러스 루트 2. 이 상태에서 입력을 다 하셨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는 하셔도 되고요. 커서를 밖으로 다 나서 뭐는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면 답은 루트 2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뭐 다른 문제 한번 또 예를 들어보죠. 예, x의 2승, 뭐 7의 2승 이런 제곱근에 대한 문제죠. 뭐 계산하는 건뭐 암산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러한 예, 제곱근 몇승 이렇게 나오는 식들이 중간에 있으면 좀 이제 슬슬 난해해지기 시작하죠. 예, 이걸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첫 번째 방법입니다. 7의 예, 2승은 자주 있는 계산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x의 2승 이거 클릭하고 n 하면 49가 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승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두 번째 방법인데요. x의 n승입니다. 예, 얘는 25의 3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키는 25의 x의 n승의 3승입니다. 커서의 위치는 x의 n승이니까 지수에 커서가 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엔터를 누르셔도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는 하시면 예, 15625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요, 사실 이 뒤에 x의 n승인데요. 뭐 요게 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으로 조금 예, 익숙해지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예, 앞에 위에 지수가 음의 부호를 갖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부호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실수 가끔 하시는 게 덧셈, 뺄셈.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부호는 별도의 기능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x의 n승 하시고요. 부호는 분수 밑에 있는 키 가로 마이너스 요겁니다. 이걸 사용하시고 5 하고 는 하시면 이제 0.000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예, 좀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의 부호를 사용하는 부호 기호를 사용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드디어 복잡한 삼각함수가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키 조작에 대해서 좀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시 이 30이 그대로 디그리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인 가로 열려 있고요. 30 가로 닫고 플러스 탄젠트 가로 열려져 있고요. 30 가로 닫고 그리고 는 하시면 계산값이 6분의 3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아주 계산 잘했는데요. 문제는 보기에 6분의 3 플러스 2 루트 3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예, 사용하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 SD라는
힘인데요. 이 키를 누르게 되면 6분의 3 플러스 2 루트 3을 1.077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분수식을 소수점이 있는 수로 변환해 주는 이 SD 키 기능 키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주 이용하게 될 겁니다. 한번더 누르게 되면 원위치 됩니다. 1.077을 다시 6분의 3 플러스 2 루트 3으로 변환해 주시니까요. 아주 유용한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용하게 되실 거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크 탄젠트까지 나왔고, 안에 있는, 도가, 라디안이라는 거. 조금, 형태가 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변환하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우선은 시프트 누르고, 이 각도 D를 R로 변환해 주셔야 되고, 인디케이터 부분이 R 매스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환하는 방법은 시프트, 그리고 셋업, 그리고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디안으로 변환을 하시고요. 그래서 시프트 누르고, 아크 탄젠트.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가 열려져 있죠. 분수시니까 분수 눌러주셔야 되고요. 커서는 위에 있습니다. 1, 커서를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3, 쓰기 전에 루트 3. 해주셔야 되고, 가로. 루트 3 안에 있으니까 커서가 밖으로 나와주셔야 되죠. 그래야 가로가 쳐집니다. 나오고, 지금 커서가 분모에 있죠. 한번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에서 다시 단수 있는 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로를 쳐주셔야 전체적인 수식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시면 6분의 파이가 계산이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보기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D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0.5238 이렇게 계산이 되죠. 전체적으로 함수식에 가로가 쳐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로를 꼭 닫아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분수식을 그냥 소수점 있는 식으로 변환해 주시는 SD,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로그가 나왔네요. 로그 좀 일반적인 식은 아닙니다. 함수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 곱하기 로그, 20을 곱하기 로그 해서 곱하기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으신데요. 기본적으로 함수식에 연결되어 있는 이 앞에 있는 20 로그, 이 사이에는 곱셈을 누르지 않으셔도 계산기에서는 곱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 로그 열려져 있고, 가로가 열려져 있고요. 분수식이니까 분수, 커서는 위에 있습니다. 300 커서 이동하시고, 밑에 분모에 25, 그리고 커서 이동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는 해주시면 계산값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전기 기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학용 계산기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이고요. 전기 자기학입니다. 계산기 꺼내시고요. 1번 문제입니다.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01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3승이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린 것 중에서 x의 n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 계산기 하단 부분에 10의 x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0의 x승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제가 조금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단축키라 사용하시면 편하긴 하지만 저는 자주 사용할 경우에 이게 에러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x의 n승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뭐 사용하는 방법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서 0.3 근데 제가 이 화면에는 x 곱하기를 해놨는데요. 10의 x승을 사용할 경우에는 곱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곱셈을 빼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좀 그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우선은 10의 x승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 3이고요. 커서를 이용해서 지수에서 커서를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그리고 분수식이라 분수 커서는 분자에 있습니다. 10 곱하기 10의 x의 n승 3. 그리고 커서를 두번 누르셔서 내려오시면 예, 되고요. 0.01 하고 엔터 누르시면 300이 계산이 될 겁니다. 제가 늘 권해드리는 건요, x의 n승이라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문제 4번입니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2분의 2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20 그리고 10의 x승을 사용할 경우에는 곱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화면상은 자꾸 x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요. 10의 x승 하고 부호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지수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분수 2 분모로 내려오셔서 0.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면 답이 0.2가 예, 계산이 돼야 되고요. 한 문제 더 보시죠. 2분의 1 곱하기 5 예, 2 마이너스 2의 사인 2분의 3의 파이. 예, 안에 있는 숫자가 라디안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인 안에 있는 각도가 라디안이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죠. 분수 1 커서 이동해서 2, 그리고 커서 다시 이동해서 5 하셔야 되는데요. 이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꼭 곱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 그리고 5와 함수 사이에는 곱셈을 굳이 안 하셔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2를 쓰셔야 되는데요. 2는 시프트 예, 2. 그리고 n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커서는 지수에 있으니까 한번 내려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인 가로 열려져 있고 분수입니다. 3. 그리고 커서를 분모로 내려오시고 2. 그리고 다시 커서를 예, 1의 자리 숫자로 옮기고 파이 시프트 누르시고 파이. 그리고 가로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 엔터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아주시고 예, 는 하시면 마이너스 0.338 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시죠. 9번입니다. 예, 엄청 많네요. 예, 30분의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예,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800 곱하기 600 곱하기 예,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기네요. 우선 분수식이니까 분수 그리고 4 파이니까 시프트 누르고 파이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7 그리고 지수 내려오셔야 되고요. 곱하기 800 곱하기 600 곱하기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x의 n승의 마이너스 4. 커서는 지수 위에 있고요. 커서를 이용해서 두번 내려오시고 분모로 내려오시면 30 곱하기 10의 x의 n승의 마이너스 2 하고 는 하시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2번입니다. 여기는 도니까 사인 90도 d매스이어야 한다는 거 계산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값은 10 곱하기 4 곱하기 10의 x의 n승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커서 내려오시고 곱하기 2.5 곱하기 사인 90 그리고 가로 닫고 는 하면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예, 전력공학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문제 22번이고요. 루트 3 곱하기 150입니다. 뭐 쉽죠? 루트 3 3이고요. 커서를 이동해서 예, 커서를 옮겨 주셔야 되고요. 곱하기 150은 예, 259.8. 문제 27번입니다. 예, 8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2분의 2만 한번 계산해 보시죠. 분수 커서는 분자에 있습니다. 100 커서 밑으로 내려 주시고요. 8 커서 다시 1의 자리로 그 다음에 곱셈 그리고 다시 분수 2만
그리고 커서 다시 이동해서 분모로 옮겨주시고요. 루트 3 커서 루트 안에서 밖으로 빼주시고 곱셈 그리고 22 하고 는 하면 6561 계산되셔야 되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분모가 이제 20이고 분자에 계산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분수식이니까 분수 그리고 커서는 위에 있습니다. 6600 곱하기 0.9 마이너스 6100 곱하기 0.8 이렇게 하시고요. 커서 이동해서 분모를 내려오시고 20는 53 계산되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 37번입니다. 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우선 분수입니다. 분수에 가로 열고 154 곱하기 10의 x의 n승에 3승 그리고 커서 밑으로 내려오시고 가로 닫아주시고 2승이죠. x의 n승에 2 하고 커서 위에 있습니다. 내려오시고 분모로 내려오시고 5000 곱하기 10의 x의 6승 엔터 그래서 4.74 나오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3과목입니다. 전기 기기고요. 문제풀이 49번입니다. 뭐이 문제는 뭐 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도하고 상관없지만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이제 15 곱하기 분수 12 커서 이동하고 2는 90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1번입니다.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우선 분수니까 분수 커서는 분자에 있습니다. 1885 커서 이동해서 분모로 내려오고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다시 분수니까 분수 1800 그리고 커서 이동해 주시고요. 60 그리고 엔터 는 해주시면 10이 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근의 제곱근 루트 안에도 분수 있는 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그리고 커서는 안에 있고요. 다시 분수 그리고 커서는 분수의 분자에 있습니다. 1.6 커서 밑으로 내려오고요. 2.4 그리고 엔터 는 하시면 0.82 계산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4과목 전력공학입니다. 70번 문제고요. 로그 뭐 그냥 암산도 0이 될것 같은데요. 우선 계산기 활용법이니까 20 곱하기 안 하셔도 되고 로그 1은 0이 출력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0번입니다. 뭐 우리 전기 쪽에서는 뭐 흔한 공식이죠. 뭐 굳이 계산기 사용 안 하셔도 0.6이라는 거알수 있으시지만 저 계산기 활용법이니까 루트 1-0.8에 x 2승 한번 해보죠. x 2승 그리고 는 0.6 계산된다는 거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전기 기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공학용 계산기 활용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가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 안 되죠? 우선은 각도의 변환, 초기화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를 사용할 때 항상 가로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 함께 나온다는 거, 그래서 꼭 가로 닫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x의 n승을 주로 사용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좀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 잘 사용할 수 있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좀 기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학용 계산기 가이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